과연 일반 불고기와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굉장히 달큰한 맛과 그 고추장의 매콤한 맛이 아주 조화롭게 너무 잘 꺼졌는데요. 순조로운 출발. 계속 맛을 보더니 급기야 파만 집어 맛을 봅니다. 파요? 파? 아, 파인가? 당근 파예요. 아. 파채, 네, 파채를 그냥 썰어서 먹으면요 굉장히 매워요. 네,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먹었다는 거는 이 파채는 분명히 물에 담궈서 나온 파채예요. 근데 뭔가 또 하나 약간 미묘하게 뭐가 느껴지는데 뭔가 확 인 게 아니고 미묘한 내가 이거 맛을 볼 수가 없으니 이거 내가 뭐 다를까요? 설마 불고기가 아닌 파에 비밀이 있는 걸까요? 딱히 요리한 것 같지도 관찰 않은데. 카메라를 설치하고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때마침 파채를 준비하는 사장님. 얼음을 넣은 통에 파채를 넣는데요. 얼음. 또 무언가를 가져와 얇게 썰어냅니다. 아, 시큼한 맛을 내시는구나. 대체 뭘 썰어 넣으시는 걸까요? 사장님. 어서 와세요. 매번 다 맞아요. 되는데요. 아, 사장님. 아, 사실은 이 레몬이 우리 집에 이거 딱 하나인데. 아, 레몬이요. 사장님이 공개한 딱 하나. 바로 파채를 재운 레몬이었는데요. 여기에도 이유가 있답니다. 원래 돼지고기는 그 파하고 먹으면 제일 맛있거든요. 제일 맛있는데 일부는 또 조금 그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 레몬을 하면은 애들도 잘 먹고 어른들도 좋아하고 이거 참 맛있어요, 이거. 매운맛을 내는 파의 알리신 성분이 중화되면서 남녀노소 모두 즐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끝없는 연구와 노력을 통해 누구나 쉽고 맛있게 접할 수 있는 불고기를 만드는 것이 꿈이라는 사장님. 구운 간장 불고기에 고추장 양념을 발라 겉이 타지 않게 만들어 조금이라도 탄 고기를 싫어하는 손님을 위한 배려로 시작된 거였고요. 레몬에 세워 매운맛을 뺀 파채 역시 불고기를 더 맛있게 주고 싶은 사장님의 정성이 만들어낸 딱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매워요? 매워요. 진짜 아이들도 잘 먹네요. 아무리 가게가 작더라도 딱 하나를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한다면 대박이란 보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양념도 되게 잘 배어있고 탄 부분도 없고 축축해가지고 진짜 이 팔아먹으면 되게 맛있어요.